저 5살 아들은 네. 네. 정말 천재가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거라도 흥미를 네. 갖는 것에 대해서 네. 엄마는 계속 들어줘야 돼요. 제가 아까 네. 우리 정정철 씨가 야, 왜 그거 그렇게 하는데 어, 왜 애가 울어 넌? 뭐 다큰 애가. 이게 아니라 네. 아이한테 왜 울어? 하고 얘기하고 그 얘기를 자꾸 들어줘야 되거든요. 네. 아이가 엄마 나 오늘 공룡을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얘기하는 공룡의 그 퀄러티가 네.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. 네. 그렇죠. 답답한 거야. 네. 그럼 엄마들은 들으면서 야, 너 자세하게 또 공부를 해봐. 이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 아이가 흥미가 떨어진다고. 그렇죠. 공룡을 얘기를 하면 그 공룡을 정말 재미있게 들어주는 거. 그러니까 아이가 선생님이 되려면 부모는 학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가 얘기를 하는 네. 그 습관.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가 물어보는 걸 가르쳐주기 시작을 하면 그거는 엄마 아빠가 똑똑해지는 거예요. 그러네요.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걸 들어주는 거. 네. 저 5살 아이는 네. 천재가 될 가능성이 정말 큰 아이예요.